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understand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To, under, preposition, directly below. Example: Can whales breathe under the water? 3. Understand. Verb: To know or get the meaning of.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To, under, 아래에, preposition, directly below, 직접적으로 밑에, 바로 밑에, 이런 말이죠. Example, can whales breathe? 고래는 숨쉴수 있나요? Under the water, 물 밑에서, 한 중학교쯤 도나? 초등학교는 오는지 모르겠는데,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죠. 포유류라서, 등 위에 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쉴때물 속에서는 쉬고 물 위에서 쉬고 내려갔다가 뭐 먹이를 찾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걸 아는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Three, understand 이해하다. Verb to know 알아요 or get the meaning of 얻어요 의미를.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당신은 이해하나요 사랑을? 화조도 뭐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신규선인가? 그게 보면 세상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구하지 말지어다. 뭐 그런 노래 가사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랑을 아는 것 같다라고 나도 알고 니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넣어봤어요. Next. Understand 보시면 understand입니다. 밑에 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Old English, understand and see under stand. Next. Eternal stage입니다. Understand, under, plus stand, under가 아래, stand가 서다. 아래 서면 겸손하게 상대를 이해하다. 이렇습니다. under가 아래의, 아래에, 뭐뭐 하에, 하가 아래 하자죠. 그럼 뭐뭐 밑에, 뭐뭐 미만의 지배하에 understand가 이해하다, 알다, 깨닫다, 납득하다. 그리고 understand, understood. 이런 동사를 현대 문법에서는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근본 동사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어체 이렇게 불규칙되는 것들이 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규칙이라는 ed 붙이는 거는 영어 강세 언어라서 ed는 거의 회화할 때 거의 안 듣겨요. 그래서 얘가 현재를 말하는 건지 과거를 말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불규칙 동사 가지고 대화가 된다는 거. under가 아래에서 하다 해서 불충분하게 하다. underline이 아래 선을 긋다 해서 밑줄 긋다. 그 밑줄 긋으면 강조하다죠. 그래서 강조하다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st는 다 stand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렇게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요 번호 찾아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자객기 될 겁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이렇게 7번 반복하니까 제끼 되더라고요. 언어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하게, 그냥 보고 또 하고. 근데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뭐, 한번 까먹은 거는 또 다시 기억이 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rrest, constant, cost, destroy, distance, distant, establish, exist, industry. Insist, instance, instant, rest, stage, stand, standard. 우리가 SD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Next. Picture, stage입니다. Understand가 under가 아래, stand가 서다. 아래 서면 겸손하게 상대를 이해하다. 이렇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아래 사람이 위를 보죠. 그러니까 학생 때도 선생님은 다 보이죠. 그 선생님은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다 보입니다. 근데 위 사람은 이렇게 아래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만든 것도 참 지혜로운 분이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 이거를 이해하다라고 했는데 그이두 자로 된 말은
일본에서 가져왔다 그랬죠. 일본 사람이 영영사전 어원을 보고 만든 거를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일본어로 리카이스루, 타운 리카이스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카이스루가 가져와서 이해하다라고 우리하고 중국이 그래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스릴 리 풀해. 사람이 사물의 본질과 내용을 또는 사람이 사물의 본질과 내용을 어찌하다고 분별하거나 해석하다. 이성적으로 해석하다. 이렇게 그 영영사전 보고 만든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Next. Final stage입니다. Understand가 under, 아래, stand가 서다. 그 아래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뭐 위를 이해하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밑에를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경호를 bless under the water. Do you understand love?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 Under. Preposition. Directly below. Example. Can whales breathe under the water? 3. Understand. Verb. To know or get the meaning of.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2. Under. Preposition. Directly below. Example. Can whales breathe under the water? 3. Understand. Verb. To know or get the meanings of.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2. Under. Preposition. Directly below. Example. Can whales breathe under the water? 3. Understand. Verb. To know or get the meaning of.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 Under. Preposition. Directly below. Example. Can whales breathe under the water? 3. Understand. Verb. To know or get the meaning of. Example. Do you understand love? 해브 나이스 데이.